덕구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이 농사를 짓는다 생각을 딱 하고 NH 완성이 됐든 공부가 됐든 뭘 하더라도 농사 짓는다 생각하고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분들은 혹시 경험이 없어서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씨앗을 딱 심어놓고 수확하는 과정을 보라고 수확하는 과정을 보면 싹이 나오는데 또 김을 매주거나 또 가뭄이 오거나 그 다음에 또 바람이 불거나 갑자기 뭐 서리가 내리거나 또 우박이 내리거나 이런 환경이 늘 있어요. 네, 이런 과정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. 이런 게 없이 순탄하게 딱 맞춰서 비가 오고 딱 맞춰서 그럼 딱 맞춰서 불면 이런 일은 없어. 지극한 노력의 결실이다 하는 걸 알고 그런 상황은 언제든지 있다는 걸 꼭 아시고 또 그 과정을 거친 뒤에야 비로소 내가 수확을 이렇게 완전히 해서 나눈다. 그런데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그 씨앗을 심었다는 것이고 이루어져 있으니까 결국 이루어진 걸 소화할 수밖에 없지만 그 과정은 기다림이라는 게 있는데 그 기다림이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그 다음에 철저히 맞춤식 서비스를 해주는 무심이 함께 가야지. 그리고 그때마다 즉시 몸으로 행동 옮겨서 실천에 해내야 되는 이런 게 똑같이 들어있습니다. 이 과정을 거쳐야지 완성이란 수확을 나눌 수 있게 된다. 그래서 항상 뭘 하시든 간에 농사 짓는 개념으로 보시면 과정이 금방 떠오를 거예요. 근데 이미 이루어져 있는 열매를 심는 것 똑같은 거예요. 그리고 수확할 때도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 그걸 도로 수확하는 거니까요. 그래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와 되어져 있으니까 결국은 되게 돼 있네. 그런데 그 대신에 딱 맞게 김을 매주든지 하우스를 해서 뭐 좀 막아줘야 될 때 있다든지 또 좀 덮어줘야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은 딱 맞는 맞춤식 서비스가 필요하다. 그래서 그렇게 농사 짓는 것과 같이 연결해서 공부나 어떤 걸 이루고자 할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 그 과정 중에 있으니까 항상 이루어졌다는 그 기쁜 마음은 계속 갖고 가야 돼요. 그 즐거운 마음으로 계속 가지고 가야지 김을 하나 매든 그 뭐 좀 이렇게 가꿀 때 신나게 가꾸어 즐겁게 가꾸어 그러면 몸도 잘 따라가 이렇게 해도 될려나 될까 뭐 이런 게 좀 들어가면 할 때 힘이 많이 들어. 왜? 재미가 없고 이미 이루어져 있고 되어져 있는 걸로 되게 하는 거니까 그 시간까지만 내가 딱 맞춤식 서비스를 해주면 되네. 그것도 즐겁게 신나게 이렇게 생각하시. 그게 이제 입꼬리 올리고 항문 닫고가 맞춤식 서비스에 필요한 동작들이고 무심이라는 건 더더욱 필요한 거다. 딱 맞게 해주는 것이 제대로 된 수확을 얻게 되니까요. 덕부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덕부입니다.